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큰 힘을 쏟는다고 볼순 없지만 그 에너지의 어떤 경중을 이렇게 논할 순 없지만 어쨌든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다음 시즌을 위한 그리고 사실 요즘은 패션이 그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로 이제 많이 그런 게 이슈잖아요. 그리고 좋아해 주세요 기다릴 수만 없는 사실은 요즘 뭐 시기다 보니까 저희가 좀더 소비자한테 가까이 가는 그런 의미로 네,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우선은 이런 데 와도 둘이 같이 오니까 훨씬 재미있어요. 저희는 일 때문에 출장을 가도 같이 그냥 여행 가는 느낌으로 할수 있고, 그리고 혼자 할 때는 조금 외로웠대요. 근데 지금은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아직도 너무 재밌고, 그리고 같이 하면서 발전된 그 속도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잘 되어왔기 때문에 즐겁게 같이 하고 있어요.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는데, 아시아권에 있는 뭐 한국을 포함해서 뭐 중국, 홍콩, 일본? 오히려 유럽 쪽 그런 곳보다 더 컬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홍콩이나 중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그래서 좀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걸 오히려 저희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. 저희는 개인적으로 노란색, 초록색을 좋아해서 그런 컬러를 많이 쓰는 네, 편이고. 컬렉션에 노란색, 초록색은 꼭 들어가는 이민호 씨한테도 별명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. 배추벌레라는 별명도 생기고. 테니스공. 그게 되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특이했나 봐요, 그 컬러가. 되게 재밌게 이슈가 돼가지고, 그리고 실제로 약간 해외에서, 뭐 중국이나 이쪽에서 그 저희 사이트에 직구, 뭐 이렇게 막, 예, 오더가 많이 직접 들어왔어요.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요. 팬미팅 때그 옷을 일부러 또한번또 입으셨대요. 그래서 그 본인도 좀 그게 어떤 좀 마음에 드셨는지 한번더 입으셨더라고요. 저희가 뭐 작업을 이렇게 한건 아니고, 그 스타일리스트 분이, 마음에 드셔서, 예, 보통은 이제